안녕하세요, 슬빠입니다. 1월 18일 코나 풀체인지가 출시되었죠. 풀체인지 모델이니만큼 많은 변화를 볼 수 있었는데요. 디자인이야 뭐 당연한 거고 옵션 면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구형 모델과의 차이점을 정리해볼게요.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되는 1.6 터보 기준으로 살펴볼 거고요. 디자인 부분은 빼고 기능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좀 볼게요. 옵션표를 보시면 상품성 개선이 되면서 중간 트림이 헤쳐 모여 한 후 딱 3개의 트림으로 정리되었기 때문에 1:1 비교는 힘들 것 같고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간단히 정리해보았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원 의뢰 그렇듯이 전체적으로 사이즈를 좀 키웠습니다. 전폭이 25mm 정도 넓어졌고요. 옆에서 보시면 전장이 구형 4205mm, 풀체인지가 4350mm로 무려 145mm 길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의미 있는 건 측간거리, 즉 탑승 공간인데 이것도 무려 60mm 정도 길어졌네요. 아, 물론 실내 공간을 어떻게 뽑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긴 하겠지만요. 가격.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죠. 전트림 약 32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기본 가격의 10% 정도가 올라버렸네요. 옵션을 몽땅 때려받고 풀로 간다고 치면 약 3,600만원. 현재 출시 중인 스포티지 1.6 터보 가솔린 풀옵션 모델이 약 3,700만원이거든요. 단순히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정말 후덜덜합니다. 솔직히 총알을 딱 준비해놓고 출시일만을 기다렸다고 하더라도 아 이거 사는 게 맞나?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망설여지게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이렇게나 많이 올랐다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아할 노릇이긴 하지만 이 옵션을 좀 살펴보면 아 그래도 꽤나 진보된 기능들이 탑재되긴 했구나 그런 면이 좀 보입니다. 지금부터 그 몇 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워트레인 1.6 터보 기준으로 7단 DCT에서 8단 자동 변속기로 교체되었습니다. 요즘의 DCT가 효율성 및 직결감이 좋고 단점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해도 태생적인 단점을 무시할 수가 없고 결정적으로 우리나라 운전자의 다수가 DCT를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변화는 꽤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네요. 더욱 진보된 기능들 안전사양들이 좀 좋아졌습니다. 전방 충돌방지 보조가 기본 차량과 보행자를 인식하고 트림을 올리거나 현대 스마트 센스를 선택했을 때 자전거 탑승자까지 추가로 인식을 했었는데 풀체인지에서는 기본적으로 차량, 보행자, 자전거 탑승자를 인식하고 추가 선택 시 교차로 대항차까지 인식을 해줍니다. 이 지능형 안전사양 면에서 동급 차량들이 풀체인지와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한 발 앞서가면서 코나가 동급 차량들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었는데요. 이번 풀체인지를 통해서 부족했던 안전사양들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오디오 디스플레이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었던 8인치 오디오가 12.3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블루링크도 가능해졌고요. OTA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해졌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선택해야지만 가능했던 블루링크가 이제는 굳이 내비팩을 선택하지 않아도 블루링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네요. 일반 프로토 에어컨이 운전석과 동승석 독립제어 프로토 에어컨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오토 디포그, 미세먼지 센서, 공기청정 모드, 에코 코팅, 애프터 블로우까지 더욱 진보된 기능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디지털 키와 빌트인 캠이 더욱 진보된 2세대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다소 불편한 면이 없잖아 있고 안드로이드에서만 가능했던 1세대에서 스마트워치 및 애플워치와도 호환이 가능해진 2세대 디지털 키 2 터치로 업그레이드 되었고 풀 HD 화질에 음성 녹음 및 외장 메모리 사용이 불가능했던 1세대 빌트인 캠에서 QHD 화질에 음성 녹음도 되고 SD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2세대 빌트인 캠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매번 빌트인 캠 옵션은 좀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이젠 저라면 선택을 고려해볼 것 같네요. 헤드램프가 이전 모델에서는 벌브형 프로젝션 램프에서 선택 옵션으로 반사판 타입인 MFR LED 헤드램프로 변경이 가능했었는데요. 풀체인지에서는 기본이 MFR, 옵션 선택으로 프로젝션 타입 LED 헤드램프로 변경이 가능해졌고 방향지시 등 역시 LED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휠이 기존 16인치 기본에 선택에 따라 17, 18인치로 인치업이 가능했었는데요. 풀체인지에서는 17인치 기본에 선택에 따라 모던 18인치, 프리미엄과 인스 19인치로 인치업 되었습니다. 뭐 차체도 커졌으니 당연하다면 당연하겠죠. 이 휠 사이즈도 연비에 소폭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 연비 측면에서는 다소 손해를 좀 본 것 같긴 합니다.
내장에서는 USB 단자가 모두 C타입으로 바뀌었고 요즘 밀고 있는 데이터 전송과 충전을 스위칭할 수 있는 스위칭 타입 단자가 적용되었네요. 이것도 시대적 흐름이라고 봐야겠죠. 새로 탑재된 기능들. 안전사양 쪽에서는 이전 모델에는 없는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과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세이프티 언락이 새로 추가되었고 측방 주차거리 경고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안전면에서는 확실히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뭐 안전에 관한 기능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지 않은 거잖아요. 편의사양 쪽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과 1열 릴렉션 컴포트 시트가 새로 추가되었고 특히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옵션 패키지인 파킹 어시스트가 드디어 코나에서도 선택 옵션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좌우 사이드 미러에 장착된 카메라와 전후방 카메라를 활용해서 정말 많은 기능들이 구현이 가능한데요. 제 경험상 편의와 안전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 외에 기본화된 기능들.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와 루프렉, 뒷좌석 센터 암레스트와 1열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하이패스 시스템이 풀체인지에서는 중간 트림인 프리미엄 기본으로 내려왔고요. 하이빔 보조, ECM 전자식 룸미러가 전트림 기본화되었습니다. 가격을 많이 올린 만큼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어느 정도 상품성 개선을 한 것 같네요. 딱 하나,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완전 삭제되었다는 겁니다. 이전 모델에서는 컴바이너 타입이라도 있었는데 풀체인지에서는 완전히 삭제해버렸네요. 컴바이너 타입을 이어가기엔 좀 짜치고 윈드실드 타입을 넣어주자니 원가 상승이 문제였을까요? 뭐 추가됐더라도 어차피 선택 품목이었을 텐데 이게 빠진 건 좀 많이 아쉽네요. 윈드실드 타입 HUD는 언제쯤 소형급까지 내려오게 될까요? 전반적으로 선택이었던 걸 기본화하고 시대에 맞는 진보된 기능을 추가하는 등 상품성 개선을 많이 한 것 같긴 한데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서 체감이 잘 안 되긴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얼만데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요즘 차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과도기라서 먼저 출시된 상위 세그먼트의 가격대를 넘보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나중에 정신 차려보면 가격대의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겠죠. 그래도 이번 코나에서 엿볼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 디지털 키2 터치나 빌트인 캠2 등 진보된 2세대 사양들이 소형 SUV까지 내려왔다는 건 앞으로 동급 이상의 차량들에도 두루 탑재될 거라는 뜻이기도 하니까 이 부분은 기대해볼 만할 것 같네요. 이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자잘한 기능들도 있고 기능별로 상세하게 서술하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각 옵션들에 대한 상세한 부분들이 궁금하시다면 상단에 띄워드리는 옵션 상세 영상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도 고정해놓을게요. 가격, 옵션, 디자인 등의 변화에 대한 호불호는 지극히 개인적인 감상이죠. 가격 상승이라는 창을 상품성 개선이라는 방패로 잘 막았다고 보시나요? 야, 소형급의 이 정도 옵션을 누릴 수 있다면 좋은 거지. 혹은 야, 그래도 소형급인데 이런 미친 가격이 말이 됨? 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댓글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릴게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